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뷔가 또 한 번 미다스의 손을 인진하며 이슈가 되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유료 가입 회원만 구매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굿즈 사전 예약 판매에서 뷔의 굿즈가 단 몇 분 만에 빠르게 매진되며 그의 영향력을 증명했습니다. 테테랜드로 불리는 일본에서 굿즈 사전 예약 판매가 실시된 당일 야후 재팬 급상승 검색어에 뷔의 본명인 태형이 3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 뷔의 인기는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이코노타임즈는 뷔의 일본 굿즈가 순식간에 완판됐으며 최고의 전체 수량 판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케이팝 또한 뷔의 공식 굿즈 판매량은 15,750개라고 밝히며 이 굿즈들이 단 39분 만에 매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량이 가장 많은데도 가장 빨리 품절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8일 뷔의 중국 팬클럽 바이두 태형반은 왕이원 뮤직에서 라오브와 컬래버레이션한 Make It Right 음원 판매에 팀내 1위를 기록해 뷔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Speak Yourself 파이널 콘서트에서 뷔의 깃발 이벤트는 물론 뷔를 위한 지원과 응원까지, 바이두 태형반 정말 대단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뷔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품절이나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위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뷔의 마텔 인형이 단독 품절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는 소식과 펀코 인형의 공식 사이트에서 뷔의 인형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식 굿즈나 콜라보 제품뿐만 아니라 뷔가 착용한 옷이나 소품은 SNS에서 화제가 되며 품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태형이 그 썼던 안경이 있어요. 뿔테 안경 같은 거 있는데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리뷰 특집을 한번 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에 팬들은 뷔의 멋진 모습을 더 보고 싶다는 팬들의 요청을 소속사는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전체 품절 놀랍습니다. 방탄소년단 뷔, 어마어마한 태형의 효과군요. 방탄소년단 뷔 진짜 너무 멋있어 등 뷔를 응원하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듣기 원하며 더 많은 모습을 보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신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